do a porridge with dried fruit, seeds and honey, or we do something on toast. So you can have eggs on toast, beans on toast, tomatoes on toast, mushrooms on toast, something like that. Full English, please. Yeah, full English? Full English, please. For you both, yeah? Yeah. And would you prefer white or brown toast? Yeah, that'd be great. Brown. Brown. Brown for you both? Yes. Yeah, brown toast? Okay. And you've got orange juice and you've got teas and coffees. Cool. Okay. Thank you. Get that sorted for you. Thank you. 한국도 안 가본 사람인데. 하얀 밀가루보다는 이렇게 가끔씩 브라운 토스트, 브라운 식빵 먹고요. 그 다음에 계란이랑 콩이랑 소시지랑 토마토랑 해시브라운이랑 버섯이랑 맛있겠어.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코너 여행 두 번째 날입니다. 코너는 어떤 도시냐? 바로 레이첼 맥아담스가 나왔던 어바웃 타임 영화의 촬영지가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영화에 나왔던 레이첼 맥아담스가 코너에서 결혼식을 했잖아요. 그래서 빨간 드레스를 입고, 그래서 저도 오늘 빨간 드레스를 입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케이프 코너라는 이제 바닷가예요. 여기 렌즈엔드 근처인데 저희가 렌즈엔드에는 시간이 안 돼서 못 가고 여기 이제 땅끝을 보자 라고 해서 여기 케이프 코너를 왔습니다. 한번 같이 가시죠. 영국의 땅끝 마을에 왔습니다. 여러분, 어제 밤에 야경 보기 실패한 세인트 미카엘스 마운트에 왔습니다. 여기 입장은 온라인으로 먼저 해야 되고요. 저희는 내셔널 트러스트 멤버라서 또 프리였습니다. 8세기경에 수도원으로 먼저 지어졌는데 프랑스의 몽생미셸 수도원과 같은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어떠한 사람이 이거를 사서 저택으로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내셔널 트러스트에 기증을 했는데 기증하는 조건이
1000년간 자기 후손들이 살 수 있게 하는 것과 상업적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조건이었대요. 그래서 아마 아직도 그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확실히 아침에는 물이 싹 빠졌어요. 그래서 걸어서 이렇게 안 젖고 쭉 갈 수 있습니다. 캐슬. 돌이 너무 많아요. 여기는 죄다 언덕에 돌에. 아이고. 야, 테라스 한번 좋다. 야. 사진 되게 예쁘다. 아까 이런 사진, 우와. 이런 걸 엽서로 만들어야 되는데? 와. 그래도 너무 예쁘다.
슈가든에서 본 드래곤 같이 생긴 거. 세인트 미카엘스 마운트에서 10분 거리에 이제 있는 식당에 왔는데 먹을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약을 안 봤는데요. 있네. 지금 저희가 아까 아침에 8시에 조식 먹고 지금 2시예요. 2시까지 아무것도 못 먹고 그 울퉁불퉁한 돌길을 걸었더니 발도 너무 아프고 피곤하고 배고프고 서로 지금 기분이 안 좋습니다. 얼른 먹고 기운을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냥 그 크랩 나초, 그 다음에 화이트 그릴드 화이트 피쉬 그리고 핫 랍스터 이렇게 시켰어요. 우와, 크랩 나초 너무 맛있을 것 같아. 화이트 피쉬 맛있다. 고추인데요? 고추 아니야. 우와. 와, 내가 먹어본 랍스터 중에 제일 맛있다. Our specials are over there. We have the king crab tasting plate, and then we have the half moon lobster with sapphire and seaweed butter. I know it works. 멈출 수가 없어. Okay, everything you need is on the menu. It's table service, so just wave us around. Then press on the door and click open. 와, 이거 어떻게 먹지? Yeah, of course. Is that alright? Yeah, that's fine. Thank you so much. 우와. 아, 진념해. 루이즈의 한국인데. 다 먹어. 거기는 어차피 더 이상 게살 맛이 아니야. 저희는 이제 코널의 또 다른 마을 틴타겔에 왔습니다. 여기가 그 아서 왕이 태어난 곳으로 추정되어서 유명하기도 하고 또 아티스트들이 많아서 이렇게 예쁜 공방이나 아기자기한 이제 숍들이 많대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도착해보니까 사람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유명한 그 아서 왕의 조각상이 있는 곳인데 그 조각상에 가려면 입장료가 20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32,000원 정도를 1인당 내야 돼가지고 그냥 그거 하나 보기에는 너무 비싸다 싶어서
포기를 하고 그냥 마을 구경만 하기로 했습니다. 코너에서 유명한 이제 또 아이스크림을 먹을 거고요. 그리고 스콘도 될 수 있으면 먹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네요. 이제 한번 카페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대요? 엄청 맛있어. 이제 좋은 거야? 응. 휴가 때는 아이스크림 계속 먹었어요. 좋긴 하네. 두 번째 날 묵게 될 숙소입니다. 인스토우바천. 티랑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고요. 여러분, 둘째 날 숙소인 인스토우에 왔어요. 너무 예쁩니다. 마을마다 다 너무 특색 있고 이쁘고, 진짜 바닷가 마을은 장난 아니구나. 바닷가에 살고 싶어져. 이거다, 보트 하우스. 와! 하이! 테라스는 안 된대요. 예약이 꽉 찼대요. 밖에. 좋은데? 좋아. 예. Thank you. So you've got a main menu, a wine list, and a specials menu. Lucy will take your orders up here. Okay. 이제 운전을 안 하니까 맥주를 마실 거예요. 별로 당기는 게 없는데 제가 좋아하는 아스폴이 있긴 하지만 뭔가 새로운 걸 먹고 싶은데 이거 에스트렐라가 있는데 이거를 한번 먹어볼까 싶습니다. 에스트렐라 메뉴판입니다. 아까 저희가 하프 랍스터를 먹었거든요. 22파운드에 근데 여기 37파운드에요 와 거의 1.5배 비싸. 아. 그냥 파인트 시키지. 운전도 안 하는데. 우와, 이 영롱하게 빛나는 반짝반짝한 이 골드 맥주 봐봐. 와. 이거 하프 아닌 것 같아. 반에 반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거 음식 나오기는 더 맛있어요. 맥차 건배. 맛있다. 진짜 고소하다. 진짜? 아. 자기는 먹어본 기네스 중에는 많이 좀 괜찮은 편이에요. 쓴맛 없는데? 맛있다. 쓴맛 없어. 저는 이제 다이어트 중이기 때문에 저녁을 간단하게 먹을 그냥 스컬러브. 에피타이저랑 스컬러브 먹을 거고 저는 스파게티가 먹고 싶다고 해서 이제 스파게티 면 요리 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먹을 거예요. 그래서 스파게티를 먹을 거예요. 스파게티를 먹을 거예요.
제가 에피타이저로 나오는 거를 시켰거든요. 근데 좀 진짜 적게 나오긴 하네요. 거의 근데 저는 지금 요즘 다이어트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녁에 좀 덜 먹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거의 이거는 맥주 안주죠, 안주. 그럼 남편은 링기니. 크랩 링기니. 이거 거의 2만 원이 넘는 건데 네 조각이. This is how we roll. We're only allowed that mic if I make that laugh. I'm going to go to the sunset in the background. 여기는 완전 모래자갈, 모래자갈. 진짜 부드러워. 빨리 벗어. 난 괜찮아. 빨리 벗어. 귀여워. 아, 미쳐 더워.